오케이. 그럼 요거 사과 수업 좌지문 우회사부터 할까? 아니면 여기 빠진 거 있나? 전에 여기 하나 끊나? 보자. 둘중 뭐부터 해야지? However, you may not be able to guess correctly. 까지 했어? 그러면 여기는 뭐지? 어디갔어? 밑에 있어요? 이거? 여기야? 아닌데? 다른 거였는데? 더 밑에 있어? 아 그러면 이거부터 하자. 그렇죠? 자 이거 하려고 그러면 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머리가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컨닝 좀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심화학습 자료였습니다. 일단 쭉 살펴보면 자 인더스페레오가 아이고 이건 터치가 안 되지. 아이 터치가 안 되는 자 그래서 앞문장 바로 직전 문장을 잠깐 연결하면 인더스테레오 메타포 스테레오라는 그 메타포 은유에서 예를 들자면 The stereo's ability to recreate the beat of music 음악의 박자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스테레오의 능력 is compared 뭐 되어진다? 비교되어진다? be compared to라 그랬어. 됐습니까? 어떤 것에게 the heartbeat of someone in love 사랑에 빠져있는 누군가의 심장 박동과 스테레오의 어떤 쿵쾅쿵쾅쿵쾅하는 이런 게 서로 비교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문장이 무슨 뜻이었냐면요. 보고 이제 해석이 생각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한다? 메타포를 여긴다 였어. 뭐로 여긴다? 그냥 재밌는 거. 됐습니까? 어디에서? 노래나 시에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some people think of metaphors as just a sweet stuff of songs and poems 였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요. A를 B로 여긴다 할때 사용하는 게 뭐다? Think of A as B였어. Think of A as B 하면 A를 B로 여긴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돼. A를 B로 여긴다 할때 Think of A as B 해도 되고, Regard A as B 해도 되고, View A as B 해도 돼. View 하면 바라보다, Regard 여기다 이런 뜻이야 전부 다. 그래서 Some people think of metaphors as just a sweet stuff of songs and poems. 어떤 사람들은 메타포, 이 은유라는 것을 그냥 어떤 노래나 또는 시 속에 들어있는 그냥 재미있는 여기 이제 이거 공감각적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메타포가 은유야. 글 속에 나오는 거야. 글 속에 나오는 게 달콤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달콤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른 감각, 미각을 마치 어떤 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각적 표현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내용적으로 이제 fun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재미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스윗이 원래 뜻은 달콤한인데 여기선 재미있는 것, 뭐 stuff는 어떤 뭐 thing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것, 뭐 별이 크게 뭐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재미있는 것, 재미있는 요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글의 순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just란 말을 넣었어. just. 됐습니까? 그럼 just는 뜻이 단지 이런 뜻인데 지금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메타포를 얕잡아 보는 사람이라고 했지. 그치? 뭐 별거 아니네. 크게 중요한 거 아니네. 됐습니까?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다음 문장에서 뭔 얘기 하느냐. 사실은 여기 그래서 however가 나온다 했잖아. 사실은 그런데 됐습니까? 우리가 뭐를 메타포를 매일매일 사용한다죠. 메타포스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We use metaphors everyday.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두 문장 연결을 보면 이게 however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think of metaphors as just the sweet stuff of songs and poems. 됐습니까? 그냥 뭐 재밌는 어떤 거. 됐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한다는 말은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고 매일매일 밥 먹잖아. 그렇죠?
매일매일 숨쉬고 매순간 숨쉬고 매일매일 밥을 챙겨 먹는 건 그게 그만큼 별거 아니기 때문이야. 중요하기 때문이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메타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사용한다는 것을 사용해서 결국 이 내용이 뭐냐? In fact, however, metaphors are very important. 이 말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쓴다 그랬잖아. 그렇죠? 매일매일 쓴다고 했으면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냐? 그 매일매일 쓰는 예. 네가 이런 말, 뭐 멍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사실 메타포였어. 이런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이 자, 여기에 해석은 뭐였냐? 그것들이 우리의 언어 속으로 바로 들어간다. 혼합된다. 섞인다. 이런 거였는데 또 공감각적 표현, 비유적 표현, 여기 또 비유적 표현 또 썼어. 마치 메타포를 요리처럼 표현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they are baked 였죠. They are baked right into our language고요. 여기에 이제 둘 중 뭐를 고르라는 거에서 얘가 they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metaphors라는 복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올 수 없고요. they가 가리키니까 여기 밑줄 친 거 데이가 뭐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데이는 metaphors 대신 왔습니다. metaphors are baked. 그래서 이거를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메타포가 구워진다. 바로 어디 속으로? 우리 언어 속으로 이런 뜻인데 메타포에 의해서 우리 언어가 완성된다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라 했어. 언어가 어떻게 구워집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sweet을 쓴 것처럼 여기에 sweet을 쓴 것 같은 게 여기에 baked, 구워진 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다음 이어진 내용은 뭐냐? 권위자를 불러내서 자기가 하는 말의 신빙성을 높이는 과정을 한다고 했어. 뭐, 닥터, 뭐시기 나오죠. 뭐 좀 배운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 아니네요. 권위자가 아니었네요. 이거 드라마에 나온 등장인물입니다. 드라마에 나온 등장인물이 나는 뭐 밤에 일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뭐 막 낮에 일하는 걸 좋아해. 이걸 메타포적으로 새에게 비유한다고 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닥터 그레고리 하우스 어디에 출연한 From the TV series House MD 뭐 드라마 이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우스라는 드라마에 TV 시리즈에 나온 이 사람이 드라마 등장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 아니고 says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어찌시 골라야죠. 은유적으로죠. says metaphorically. 나는 뭐고? I'm a night owl. Wilson is an early bird. 이게 메타포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나는 밤 올빼미인데 윌슨 씨는 일찍 일어난 새야. 뭐 쉽게 뭐 어떤 메타포인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해석은 뭐냐. 이게 지금 이제 메타포니까 메타포를 뭐는 뭐에 비유된 거고 뭐는 뭐에 비유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메타포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과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나이트 아울은 뭐다?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뭐하는 뭐 밤늦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반면에라 했어. 반면에 이거 그냥 놔뒀지만 whereas 알아두세요. however 같은 역할이에요. but whereas but 같은 겁니다. but however an early bird는 is someone who loves working in the, 뭐 오전에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a night owl is someone who well someone이 단수니까 loves 가져야죠. someone이 단수니까 loves working late at night이겠죠. 밤늦게 일하는 것. Whereas, but, 뭐 이거 수업할 때 while로 바꿔 쓸 수 있니?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반면에 while이 동안이라 뜻도 있지만 반면에 while an early bird is someone who someone 단수니까 또 loves 가주시고요. Working in the morning이겠죠. 그러니까 오전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제목이고요. 여기까지 메타포가 매일매일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포가 뭐의 근원? 어려움의 근원인가 이거야. 메타포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지는 건가? 라는 질문이었어. 그래서 메타포스 어소스 오브 디피컬티였죠. 어소스 오브 디피컬티. 어려움의 근원. 니 때문에 어려워 메타포.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어려움의 근원, 메타포 때문에 어렵다 했으니까 메타포가 뭐 우리가 뭐 원어민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영어 쓰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수많은 메타포를 다 익히기가 어렵다는 그 문장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냐? 수천 개의 메타포가 있는데 메타포는 메타포인데 어떤 메타포? 원어민들이 영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이겠죠. 사용한다는데 얘 때문에 여기 있는 얘 때문에 사용하는 됐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냐?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뜻이었어요. 일상적인이라는 의미의 어휘가 뭐냐? 이런 것도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there are thousands라 했죠. 수천 개의 there are thousands of metaphors. 네, 그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은 대시나 생략이나 또는 위치도 되겠죠. 관계사니까 목적격이라서 생략됩니다. 본문에는 생략돼 있어요. Native speakers of English 뭐 암만 길어봐도 되니까 use 해야 되겠죠. 그들이 사용하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할때 in 무슨 situations? Everyday situations였죠. Everyday situations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여기 수천 개라 했으니까 다 모를 수도 있어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일단 여기가 you may not know, 넌 모를지도 모른다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석이 뭐였냐? 누구만큼 많은 것, 원어민들만큼 많은 것을 모를 수도 있다 해서 이게 as 원급 as라는 문법이었어. 그래서 as 원급이니까 비교급 쓰면 되겠죠. As many as native speakers. 원어민들만큼 as many as native.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so도 됩니다. 이 자리에는 so가 안 되지만. So many as native speakers 해도 돼요. As many as, so as many, so many as many as. 뭐뭐만큼 많은 할 때, so many as many as 이런 걸쓸수 있다라는 문법적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내용은 그러니까 뭐 원어민들만큼 모를 수도 있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이런 거 고르기 전에 여기부터 봐야 되는 거야. You may find some of them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뭐 어려운 이게 여기에 뭐냐 그뭐 너는 뭐할수 있다. 이게 find가 찾다가 아니고 지금 사용된 게 find a 어떤이거든요. find a 어떤. 그럼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데 거기에 difficult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 중 몇몇이 어떻다는 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거든요. 그러면 앞에 문장은 너는 여러분들이 원어민들만큼 많은 걸 모를 수도 있다고 했고 어려웠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besides 되겠죠.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뭐 그게 뭐야 메타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두 문장 계속 연속해서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이 메타포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 You may not know as many as native speakers. 원어민들만큼 많은 메타포 모를 수 있어.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도 있어. 그 여기에 them은 여기 이제 이렇게 밑줄에 놓으면 이게 뭐 대신 왔는지 파악해두라 했죠. 이 메타포도 대신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메타포 중 몇몇은 어떻다는 거? 어렵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어. 다 계속해서 어려운 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건 게다가란 뜻의 말이 와야지. 그러나가 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difficult, 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해야 되니까. to under, to 부정사 골라야 되겠죠. You may find some of metaphors difficult to understand. 그래서 difficult to understand을 익히면 돼요. 이해하기 어려운 difficult to understand. 됐습니까? 이게 어찌 부사적용법입니다. 부사용법은 선생님이 자꾸 어찌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형용사를 보고 어쩌느냐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어찌 어떤 어찌 어떻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다가 어찌 어려운을 하려니까 to 부정사 부사적용법을 골랐어요. 형태. 자, 그 다음에 다음 나온 내용은 뭐냐? 밑에 나오는 얘들을 한번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쵸? 그럼 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되게 많아. 뭐 take a look a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고른 건 뭐냐? consider를 골랐어.
consider 곰곰이 생각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다 라는 동사입니다. consider the examples below 됐습니까? 다음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를 메타포가 들어있는 문장들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쵸? 우리가 그때 어디까지 했더라? 계속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들어있는 문장들이 나올 건데 메타포가 들어있는 예를 보여줄 건데 얘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 됐습니까? 첫 번째 메타포가 Life is a rollercoaster죠. Life 인생은 뭐 같다? 롤러코스터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요거 이제 메타포 하나 보여주고 이제 메타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slide on the playground 요게 얘는 얘를 꾸며줄 뿐이고 얘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랑 어울리는 건 it was죠. 그래서 The slide on the playground was a hot 뭐였더라? 핫 스토브였네요. 그쵸? 스토브. 계속해서 뭐 1번 메타포, 2번 메타포, 그 다음에 3번 메타포, 4번 메타포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The slide on the plane was a hot stove. 그 다음에 her angry words were 뭐였다? bullets였죠. bullets to him. Her angry words were bullets to him. 그 다음에 My dad always says to me,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그 다음에 운동장에 있는 미끄럼틀이 뭐였다? 뜨거운 가스레인지 같은 거 스토브라고 그러죠. 뜨거운 가스레인지 같은 그 가스레인지 같았다. 그 다음에 그녀의 화난 말 그녀가 화가 나서 한 말들이 그에게는 뭐였다? 총알이었다. 크게 상처를 줬단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dad always says to me 아빠가 늘 나한테 말씀하시죠.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너는 내 눈 속에 뭐다? 사과다. 사과를 뭐 간단하게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그러니까 하트같이 보이죠. 하트같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랑하는 나의 애야 뭐 이런 얘기겠죠. 나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think carefully인데 think carefully가 사실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consider하고 같은 뜻인 거야. 됐습니까? 자세히 생각해보자 이 뜻이야. think carefully, consider about the metaphors겠죠. 그렇죠? 메타포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consider about the metaphors. metaphors는 metaphors인데 metaphors가 아니고 여기에는 메타포가 뭐다? 비유라고 해서 비유고 그래서 메타포 대신에 comparisons였죠. comparisons. think carefully about the comparisons.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들어진 비교거든. 만들어진 비교. 그러니까 만들다의 입장 바뀐 어떤 시 동사의 세 번째 형태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de밖에 안 되겠죠. comparisons인데 만들어진 그러니까 비교가 만들겠어요? 만들어지겠어요? 만들어짐을 당하겠죠. Made in Korea 하듯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하듯이. 오케이. 그 다음에 Comparisons Made and 그 다음에 선택지는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를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문장의 해석이 만들어진 비유들을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생각해봐라.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 네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얘한테 걸려요. 얘한테 여기에 think carefully가 있단 말이에요. think carefully and think carefully. 그러니까 두 가지를 and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Think carefully, blah blah, and think carefully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 됐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볼 거. 1번, the comparisons made. 만들어진 비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And think carefully.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봐라. 뭐에 대해서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 네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 네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 What you 다른 건 다 안 되고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 이걸 좀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 한다 했어요? 선험적
지식이라 그랬죠. 선험적 지식. 이미 경험해 봐서 알고 있는 것을 영어로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비교에 대해 여기 이 메타포 속에 들어 있는 비유들 뭐는 뭘까? 롤러코스터는 물음표.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또 슬라이드. 됐습니까? 슬라이드 미끄럼틀은 스토브. 뭐 거기에 계란 익혀도 되겠네. 뭐 어린 시절에 뭐 놀이터에 뭐 미끄럼틀 타다가 뭐 더운 날 데워본 적이 있죠. 뜨거워가지고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렇죠? 뭔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화난 말이 총알 같았다. 막 쏘아붙였단 말이에요. 쏘아붙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총을 쏘듯이 뭐 그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부분은 뭐 해석부터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요. 됐습니까? 자, 해석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만약 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 네가 만약 그런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뜻이야. 그러니까 위에 명령문이 나왔잖아. Think carefully 뭐뭐 and think carefully 했는데 그거를 해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을 거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말이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메타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됐습니까? 메타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 그래서 만약 네가 그렇게 해본다면 이라는 의미가 전달되려면 then이랑 if so라 했죠. then, if s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니까 you may be able to understand. be able to do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you may be able to understand. 그 다음에 그 메타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what the metaphors mean. 자, 요거는 간접 의문이라 했어. 여기 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직접 물으면 what do the metaphors mean인데 그게 간접 의문 되니까 두가 mean 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졌습니다. what the metaphors mean. 메타포들이 은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면 메타포가 이해된다는 말이에요. 만들어진 비유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뭐 여기에 보면 요런 거 같은 게 뭐 운동장에 있는 슬라이드면 햇빛을 쨍쨍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의 선언적 지식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런 경험이 있냐? 뜨거운 여름날 미끄럼틀 타다가 아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해본 적 있냐? 그걸 통해서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부분의 해석은 뭐냐? 만약 여러분들이 뭐 안다면 됐습니까? 뭘 롤러코스터가 아래 위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다. 뭘 추측할 수 있다? 여기 완벽한 문장 나왔죠. 그렇죠? 인생이 또한 가지고 있다. 많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이런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시키면 if you know that과 생략이죠.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if you know that a roller coaster goes 어디로 up and down이죠. up and down 아래 위로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고 위로도 가고 아래로 간다는 거 알고 있다면 you can guess 뭐 이거 모르는 애들도 있나 할 테지만 롤러코스터 안 타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 여러분 타봤으니까 알죠. 그다음에 you can guess 다음에 여러분들 할 수 있다 되시겠죠. 또 you can guess that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입니다. you can guess that life also has lots of ups and downs. 이번엔 명사의 복수형인 겁니다. 여기는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 s를 못 붙이지만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것들,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이니까 명사의 복수형으로서 s를 붙여줘야 되겠죠. ups and downs. 오케이, 얘도 뭐 생략할 수 있는 대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고를 거냐는 뒤를 봐야 된다 했어요.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guess correctly 거고요. 왜 correctly냐 하면은 correct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인데 얘는 어떤이고 얘는 어찌인데 얘가 하는 일이 어찌 추측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올바르게 제대로 항상 추측하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제대로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guess correctly. 됐습니까? 자, 위에는 맞췄죠. 그쵸? 근데 밑에는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당연히 however겠죠. 됐습니까? 그러나 항상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guess correctly 라고 얘기했잖아. 항상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했으니까 밑에는 좀 어려운 게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왔어.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좀 지금부터 얘기하면 좀 어려운 메타포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guess correctly 다음에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아, 여기서부터는 저기서 해야 되네. 그쵸?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시 좌지문 우회석으로 바뀌겠습니다. 여기까지 심화학습 살펴봤고요. 자, 중요한 것들 여기는 뭐라 그러냐, 여기에 순서대로 자꾸 우리말을 보라 그랬어. 그리고 참 그 예율이 너도 그렇고 수민이도 그렇고 내가 모의고사 쳤잖아. 해설지 받았지. 그치? 해설지에 있는 한글 제발 여러 번 읽어봐. 니네 전번에 시험지 딱 봐.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거의 다 뭐였냐? 글 순서, 그 다음에 이상한 문장 찾기, 문장 삽입, 이 정도 나오지. 걷다 대고 문법까지는 안 물어봤단 말이야. 응? 그럼 글 순서라든지, 내가 그거 글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무관한 문장 찾기, 이런 거, 이 문장이 갑자기 왜 나오지, 이런 거, 전부 다 뭐라 그랬어. 그냥, 그건 한글이라잖아. 국어는 국어라잖아. 제발 그 해설 여러 번 읽어서, 아,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말이 우리말로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제, 자료 나오면 내가 뭐 또 주물떡 해서 만들어주겠죠. 그쵸? 좌지문 우에서 가면 이렇게 가려가면서 이 말 다음에 답을 이제 우리말 해석 쪽을 자꾸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란 말이야. 이 말 한 다음에 뭐였지 생각한 다음에 비슷하게 맞는지 딱딱딱딱 다 맞추란 얘기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맞춰가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쓸데없는 얘기 좀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however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guess correct. 그러니까 지금 문장의 호흡이 어떻게 되냐? 일단 위에 여기까지 요 위에서 여러 가지 메타포를 보여줬어. 그러고 나서 두 가지를 하면 think carefully 두 가지를 하면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랬어. 그래서 두 가지 뭐 think carefully about the comparisons made 만들어진 비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러면 think carefully about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 네가 선언 이미 경험한 것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랬고 만약 네가 그렇게 해본다면 이 think carefully 두 가지를 한다면 이란 뜻이라 했고 여러분들이 maybe able to 성공한단 말이다. Understand what the metaphors mean. 됐습니까? 그 메타포가 그 비유가 은유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쉬운 거 중에 life is a rollercoaster 설명하고 있어. If you know that a rollercoaster goes up and down 올라가면 you can guess that 얘는 life is a rollercoaster 했으니까 그러니까 has a lot of ups and downs 오르내린 부침이 있다 그것도 알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guess correctly. 정확하게 추측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however가 올 수밖에 없지. however나 but이나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못 맞출 수도 있다고 해놓고 for instance 이게 for example하고 똑같은지 예를 들어 예를 들겠다니까 좀 어려운 메타포가 나오겠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you may fail to see 뭐 여기는 뭐 understand의 의미야. 보다라기보다는 you may fail to understand. fail은 실패하다 못하다 이런 뜻이야. you may fail to understand. 됐습니까? 그래서 추측 못할 수도 있어 이 말이야. you may fail to guess 뭐 understand. 아 미안 understand보다는 여긴 guess가 훨씬 낫겠다. You may fail to guess. 추측에 실패할 수도 있다가 나을 테니까. You may fail to guess.
What? 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시야 이.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여기 이게 또 이 부분 여기서부터 내가 간접 의문문이라는 얘기를 또 할 거거든. 그러니까 what does it mean이 아니고 what it means가 돼 있는 거 지금. What it means. 그래서 그것이 얘를 is로 지금 처리해 설명하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추측에 실패할 수도 있어. 여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니까 여기에 does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러면 안 돼. 직접 묻는 느낌이 들면 안 돼. What it means의 어순이라야 돼. 그게 무슨 뜻인지 guess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 The apple of eye. 그래서 눈의 사과. 눈의 사과가 무슨 뜻인지 guess하는데 see하는데 fail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even though 나왔으니까 even though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지 꼭 봐야 돼. 그러니까 even though는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 다 있어줘야 돼. 그리고 even though you understand, even though는 although랑 같다라고 배웠었어. although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그럼 요렇게 합쳐서 해석하면 비록 네가 이해를 하지만 other words 뭐를 이해하지만 모든 단어는 단어인데 then make up the metaphor. 그래서 뭐 하는 그 메타포를 make up 구성하답니다. 구성하다 구성하단데 얘가 관계사라 했으니까 어떤 시 됐어. 다짜 떨어지고 구성하는이 됐지. 메타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어를 네가 다 비록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애플도 알고 아이도 알고 뭐 다 알잖아. 다 알지만 fail to see, fail to guess.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추측 못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메타포에 대해서 풀어주나? 나 궁금해 죽겠는데? 메타포 안 풀어줄 것 같은데?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운 것이라는 메타포라네요. 됐습니까? 뭐 추측했던 게 뭐 맞긴 맞았죠. 비슷하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다시 여기도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면 이게 또 소제목이란 말이야. 요 바로 앞에 소제목이 뭐였냐면은 metaphor 땡땡 a source of difficulty였어. metaphor 어려움의 원천인가 해놓고 거기에서 나왔던 거 metaphor가 엄청 많다 그랬어. 그리고 만큼이나 네이티브 스피커스만큼 모를 수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뭐를 생각해보고 뭐를 생각하면 추측할 수 있어. 하지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실패할 수도 있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좀 하고 있어. 여기에 글의 순서가 좀 이제 중요한데 바로 앞 소제목이 뭐였냐면요 어디 갔어? A source of difficulty. 여기 있어. 인가? 해놓고 뭐 엄청 많아서 thousands of 엄청 많단 얘기 했잖아. 그쵸? 엄청 많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만큼 모를 수도 있고 게다가 플러스 넣어서 어려울 수 있는 것도 했어. 아 이거 너무 어려운 메타포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apple of eye 뭐 눈에 사과를 넣는다는 얘기인가? 뭔가 그걸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밑에 것들 한번 볼까? 해놓고 네 개 쭉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아 형성돼 만들어져 있는 컴패리전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미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 곰곰이 생각해봐. 그러면 maybe able to understand 이해할 수도 있어. What the metaphors mean? 메타포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고 나서 좀 쉬운 거 예를 들고 있지. 예를 들고 있어. 롤러코스터 오르락내리락 인생도 오르락내리락. 그런데 may not be able to see 한 다음에 apple of the eye라고 써. 그러나 fail to 아 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pple of eye는 네가 비록 애플도 알고 my도 알고 eye는 알지만 뭐 못할 수 있다. fail to guess, fail to see 추측에 실패할 수도 있어.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소제목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뭐 결석생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짧게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들어오면 되는데 왜 밖에 있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요.